예, 안녕하세요. 자, 62페이지에 잡종강세육종법 한번 봅시다. 이건 말 그대로 잡종이, 다시 말하면 F1 세대에 잡종이 그 어부위보다도 훨씬 더 행질이 우량하더라. 이럴 경우에 그 잡종 자체를 바로 육종의 재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잡종 1세대가 양친보다 왕성한 생육을 보이는 현상을 잡종강세라고 하고, 잡종강세가 나타나는 F1 그 자체를 바로 잡종강세가 나타나는 잡종강세인 F1 그 자체를 바로 육종의 재료로 삼는 방법. 육종의 재료로 삼는 뭐 이게 잡종강세 육종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2페이지 보니까 잡종강세 육종법이 떠 대놓고 잡종강세가 왕성하게 나타나는 일대 잡종 그 자체를 품종으로 이용하는 육종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줄 다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다음 같은 여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바로 잡종강세 육종법의 조건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첫째, 교잡을 하기가 쉽거나 1회 교잡에 의해서 많은 종자가 생산되어서 1대 잡종 종자의 생산이 용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A와 B 어비 사이에 이제 교집이 이루어져서 요 F1 세대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 F1 1세대 잡종 이 자체가 상당히 우량하더라. 우량 품종이더라. 그러면 강세를 보이더라. A와 B보다도 훨씬 더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라고 한다면 이 F1 자체를 바로 육종의 재료로 삼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F1의 종자가 풍부하게 생산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대 잡종 종자의 생산이 용이해야 한다. 그럼 두 번째로 단위 면적당의 소요 종자량이 적게 되는 것이 좋다. 단위 면적당 소요되는 종자량이 적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면적에 소요되는 종자량이 더 적다라고 하는 말은, 전체 면적에 들어가는 종자의 양이 충분히 그걸 생산할 수 있는, 많이 생산되어서 그걸로 충분히 충당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잡종 강세가 현저하여 1대 잡종을 재배하는 이익이 1대 잡종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갱비보다 커야 되겠다. 이건 당연히 어떤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이 육종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 육종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증가된다든지 해가지고 얻게 된 이익을 비교할 때 당연히 이익이 비용보다 더 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63페이지 쭉 밑으로 내려가서 그 중간 그런 거는 뭐 보실 필요가 없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잡종 종자의 생산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잡종 강세에서 이 잡종 종자의 생산 방법, 이 생산 방법에 단교잡 방법이라든지 또는 복교잡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생략하고 단교잡 방법이 있고 복교잡 방법이 있다. 자, 단교잡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번 교잡시켜서 F1 세대를 F1인 잡종을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업의 세대인 A와 B 이렇게 한번 교잡해서 요걸로부터 F1의 잡종이 나오는데 이 잡종이 훨씬 강세더라. 그러면 이 강세인 잡종 강세를 육종의 재료로 삼는 것이다. 이게 이제 단교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단교잡의 경우에는 잡종 강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종자 생산량은 좀 적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단교잡의 경우에는 장점은 잡종 강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잡종 강세 종자로서 육종을 할수 있는 종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걸 판단하기가 쉽다. 그런데 바로 요걸 나오기 때문에 종자의 생산량은 좀 소량이다. 종자 생산량이 많지가 않다. 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단점이고, 단점이고 이건 장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복교잡법이다. 복교잡법은 자, 붙인 A와 B의 F1이 나올 것이고 또 C와 D를 교잡했을 때또 F1이 나올 겁니다. 이 F1과 F1을 교잡시키는, 이렇게 교잡시켜서 나온, 것. 이 나온 것을 바로,
이게 잡종 강세가 이 어휘보다 훨씬 강할 때, 강할 때 이것을 육종의 재료로 바로 이용하는 것. 이게 이제 복교잡인데, 복교잡은 체종량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생산량이 많다. 여기 비해서 종자 생산량이 많다. 많다라는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단점은 뭐가 단점이 있냐면, 아무래도 어버이 둘의 잡종과 또 요 둘의 잡종, 잡종끼리 다시 교집을 해서 F1을 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균질성 면에서는 좀 떨어질 것이다. 균질성이나 순수성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균질성이, 품질의 균질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러한 단점은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잡종 강세에서의 생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보니까 웅성부림의 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번에 웅성부림의 이용, 음이계통의 웅성부림인 것을 이용하면은 1대 잡종 종자를 생산할 때 음이계통의 재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웅성부림인, 웅성부림인 이러한 품종을 이용한다라고 할 때는 교배를 시킬 때 육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자 A와 B를 교배를 시키겠다라고 할 때, 교배를 시키겠다라고 할 때 만약에 A의 암술과 B의 수술을 교배시키겠다라고 한다면 A의 수술을 재웅을 해야 되겠지, 재웅을. 그런데 이 A가 음성불임이다. 아, 수술이 있지만은 불임이다. 라고 한다면 재웅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지, 이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웅성불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교잡을 시키면 재웅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만큼 절약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웅성불임을 많이 이용해서, 잡종 강세 육종을 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잡종 강세는 이것뿐만 아니라, 웅성부림을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러 가지, 인공교배를 한다든지, 자가불합성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건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이와 같이 잡종 강세 6종에서 활용하는 사례 이걸 한번 보자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봤듯이 본 게 바로 아까 전에 이야기한 웅성부림을 이용해서 웅성부림 이용해서 6종을 소화했다. 그럼 웅성부림을 이용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재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랬지, 그지? 자, 그러면 웅성부림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잡종강세 육종을 하는 그런 품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예를 들면 양파, 고추, 당근. 양파나 고추, 당근 이런 것들은 주로 웅성부림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가 불화합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자가 불화합성을 이용해서 자가 불화합성을 이용해서 잡종 강세 육종을 위한 체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가 불화합성을 이용하는 그러한 작물로는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한다면 자가 불화합성을 이용해서 하는 게 배추, 양배추, 무 같은 것이 있다. 배추, 양배추, 무 같은 것이 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자웅 이주를 이용해서 자웅 이주다라고 하는 말은 암꽃과 수꽃이 다른 개체에 있는 거예요. 다른 개체. 그래서 자웅 이주를 이용해서 잡종강세 6종에 필요한 체종을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 옥수수 시금치 같은 것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공교배를 해서, 인공교배. 자연교배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꽃가루를 저장해가지고,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발라준다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공교배를 이용해서, 잡종강세 6종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토마토, 오이, 수박. 자, 토마토, 오이,
수박, 호박,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종용 시험에 나옵니다. 웅성부림에는 양파, 고추, 당근, 자가 불합성에는 배추, 양배추, 무, 자홍, 이주, 옥수수, 시금치, 인공교배, 토마토, 오이, 수박, 호박, 가지 뭐 이런 등등이 활용이 되고 있구나.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66페이지에 배수성 육종법이래. 배수성 육종법이 있네. 배수체 육종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배수대 배수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염색체 수를 기본 염색체 수의 배수로 만드는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뭐 이렇게 배수죠. 배수로 만들어서 그런 과정에서 아주 우수한 행질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육종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배수체 육종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배수성 육종법 또는 배수체, 그 배수체를 육종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수체 육종법은 이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배수체로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코리친을 처리한다라든지 아세나프텐 처리 같은 걸 해서 배수체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품종에 대해서 일단 배수체를 행성해야 되겠죠. 자, 배수체를 행성시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라고 할 때, 코리친을 처리한다. 코리친 처리를 통해서 배수체 행성이 가능하다. 또 아세나프텐 처리를 한다. 아세나프텐 처리를 한다. 자, 이런 걸 통해서 배수체가 이제 행성이 되죠. 그죠? 자, 배수체가 행성이 된다. 그럼 배수체가 행성이 되면은 이 배수체는 성비가 달라진단 말이야. 배수체로 인해서 성비가 달라지니까 소위 말하는 변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변이가 나타날 수 있죠. 자, 이런 변이가 나타나면 이런 변이가 나타난 배수체들, 배수체면 예를 들어서 뭐 2배체, 3배체, 4배체 이런 배수체가 행성되는데, 요 중에 유전적 변이가 나타난 게 있는데, 그 변이가 나타난 것들을 잘 살펴볼 때 그 중에서 아주 우량한 이런 행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품종이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바로 육종의 재료로 삼는 방법, 이게 배수체 육종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6페이지 이제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염색체 배가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염색체 수를 두 배, 세 배, 네 배로 늘 증가시키는 방법,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둘, 셋째 줄 오른쪽에 보니까 코리친 처리를 하는 경우, 코리친 처리의 경우에는 감수 분열의 과정에서 방추사의 행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염색체들이 양극으로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정지핵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서 배수성인 복구핵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건 이제 뭐 복잡한 이야기했지만 일단 코리친 처리를 통해서 배수체 형성이 가능하구나 이런 얘기야. 그러면 코리친을 처리했을 때 결국 방추사 행성이 저해되어서 배수체가 형성될 수 있다 라는 정도의 개념만 알아놓으시라. 자, 그래서 코리친 처리의 경우에는 감수분열의 과정에서 방추사의 행성이 저해되어 배수체가 형성된다. 이 밑줄 꺼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코리친을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종자 침지법, 식물체 침지법, 뭐 적합법, 나눌림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한 세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억에 있는 종자 침지법. 침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용액에다가 담그는 걸 침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자 침지법은 종자를 코리친 수용액에 침지시킵니다. 담그입니다. 담가서 실온에서 수일간 두었다가 물을 씻어서 파종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코리친 처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코리친 용액에 침지하는 거, 담그는 방법, 이게 종자 침지법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의 식물체 침지법은 이건 종자가 아니라 식물체를 코리친 용액에 담그는 거죠. 침지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임목이나 과수 등의 가지, 식물체의 가지를 구부려서 생장점이나 꽃망울 등을 코리친 용액에 담그는 방법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생장점, 가지를 구부려서 생장점을 코리친 용액에 담가둠으로써 코리친 처리가 이루어지고 그 생장점에서의 염색체가 배수체가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적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탈지면에 적 써서 생장점에 덮어주는 게 적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리친 수용액을 탈지면에 묻혀가지고 생장점에다 발라주는 그런 게 적합법. 그다음에 나눌림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린의 코리친 수용액 또는 분말을 섞어서 만든 코리친 연고를 생장점에 발라주는 것이다. 이거는 코리친액이 아니라 코리친하고 나눌린하고 섞으면 연고가 됩니다. 이 연고를 생장점에다 발라주는 방법이다. 그것도 코리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코리친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침지하는 방법이 있고, 적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연고를 만들어서 연고를 발라주는 방법이 있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밑에 내려가서 아세나프텐 처리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세나프텐은 물의 불용성이기 때문에, 67페이지 보면, 물의 불용성이기 때문에 성화하여 가스 상태로 식물의 생장점에 작용하며 이 방법은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런 아세나프텐은 물에 녹지를 않습니다. 물에 녹지를 않으니까 가스 상태로 생장점에 접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생장점에 가스 상태로서 접촉시키는 이러한 방법이 아세나프텐 처리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배수체는 67페이지 가서 2번에 동질 배수체, 3번에 이질 배수체 있는데, 배수체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동질 배수체는 같은 유전자만이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2N이 되고, 2N이 다시 4N이 되고, EN과 4N이 결합돼서 3N이 되고, 요거는, 1배수체, 2배수체, 3배수체, 4배수체, 이렇게 동질적인 같은 유전자만이 모여서 배수체가 된 거. 같은 유전자만이 모여서 배수체가 되는 방법이 동질 배수체인데, 이런 동질 배수체의, 를 이용해서 동질 3배체를 만든 것이 바로 시 없는 수박이다. 그래서, 3배체, 이것이 얘가, 시 없는 수박. 이시 없는 수박이라는 새로운 품종 개량이 이루어진 것이 그 하나의 예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질 배수체. 이질 배수체는 다른 유전자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모여서 배수가 되는 행태. 이게 이제 이질 배수체인데, 이런 이제 이질 배수체로서 육종이 되는 걸 보면, 예를 들면, 3번에 나와 있죠. 68페이지 3번에. 호마라든지 라이밀 같은 것이 예를 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질 배수체를 통해서 육종한 예를 보면, 육종한 예를 보면, 라이밀의 경우를 들수 있는데, 라이와 밀을 교잡해서, 라이밀이라는 새로운 품종을 만들었다. 근데 라이는 체세포 2N의 염색지수가 14개입니다. 그래서 밀은 몇 개냐면, 체세포 염색지수가 42개입니다. 42개. 자, 이렇게 결합을 시켰더니 라이밀의 경우에는 체세포인 염색지수가 요두개 합쳐진 몇 개가 되니까 56개가 되더라. 자, 정확하게 한 배, 두 배, 세배 그런 배수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염색지수가 배가 된 거지. 배가 됐든 증가됐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이 바로 이질적인 배수체입니다. 그죠?
동질 배수체가 아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라이미리 행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라이미리라고 하는 새로운 품종이 나왔는데 그거는 어떤 특질이 있느냐? 밀보다 생육이 왕성하더라. 자, 이 밀보다 라이밀은 밀보다 생육이 훨씬 왕성하게 이루어지더라. 왕성하게 이루어지더라. 생육이 왕성하더라. 그 다음에 가루는 호밀보다 좋으나 밀만은 못하더라. 자, 라이밀의 가루는 라이보다 가루는 더 부드럽고 좋더라. 밀만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 라이밀이라고 하는 품종의 경우에는 이 두 개가 결합되어서 요것과 요것의 약간의 장점적인 그런 행질들이 반영이 되어서 육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마의 경우를 보면 또 예를 하나 들어서 호마의 경우를 보면 오크라와 딱풀의 결합으로서 호마라고 하는 새로운 품종을 육종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오크라는 채소표 2N이 몇 개냐면 염색체 수가 오크라의 경우 124개로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딱풀의 경우는 2N이 68이다. 그러면 호마는 2N이, 채소표 2N이 몇 개냐. 요 두 개 합치면, 12개 되고, 192개 됩니까? 192개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이질 배수체다 말이죠. 그죠? 이질 배수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잡해서 나온 호마는 지상부는 오크라를 닮아서 섬유용으로 이용되고, 자, 호마가 나왔는데, 호마 지상부는 오크라를 닮아서 섬유용으로 이용이 되고, 지하부는 딱풀을 닮아서 풀용으로 이용이 되더라. 지하부는 딱풀의 기능인 풀로서 사용하는 풀용으로서 이용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호마라는 새로운 품종은 지상부는 오크라의 기능을 발휘하고 지하부로 들어가면은 딱풀로서 접착제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행질이 합쳐져서 이러한 새로운 품종이 육종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배수체 육종의 예를 이렇게 이제 하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 돌련변이 육종법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돌련변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가 가지고 있지 못한 행질을 아주 돌련적으로 밑에 후손이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죠. 자, 그래서 돌련변이 육종의 특징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돌련변이를 일으키면은 행태적 기행아나 임신률의 저하 같은 이롭지 않은 변이가 많이 나타나고 우랑 행질의 출현도도 낮아서 돌련변이 육종법은 아직 교잡 육종법에 비하여 안정성이 낮은, 효율성이 낮은 그런 방법이다. 현재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데, 이는 인위적으로 돌련변이를 일으키지 않고 자연적으로 돌련변이가 나타날 경우가 있고, 이런 자연적으로 돌련변이가 나타난 그 품종이 그 선대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도 어떤 우량한 그런 행질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한다면 바로 그 돌련변이 된 품종을 육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이걸 육종법이다라고 한다면 자연적인 돌련변이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인공적으로 돌련변이를 유도시키는 이런 처리를 해서 인공적으로 돌련변이를 유도시켜서 돌련변이가 나오도록 하고 그 돌련변이들 중에서 행질이 우수한 것을 육종의 재료로 활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인공적으로 이러한 돌련변이를 일으키다 보니까 기행이 나타난다라든지 임신률이 아주 낮다라든지 이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변이가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돌련변이 육종법은 썩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임신률이다라고 하는 말은
수정한 꽃가루가 결실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임실률. 용어가 하나 나왔으니까 용어 정리를 하면 임실률은 수정된 꽃가루 중에서 중 결실이 되는 비율 퍼센테이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 수정된 것 중에서 과실이 맺이는 결실이 되는 비율이다. 이게 임실률이야. 근데 수정이 되면은 암수가 결합이 된 거니까 그걸로서 이제 결실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이제 종자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이렇게 결실이 되는 비율 수정됐다라고 해가지고 100% 다 결실되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야. 그래서 수정된 고가루 중에서 결실이 되는 비율을 임실률이라고 그러는데 인공적으로 돌연변이를 시켜주면 임실률이 낮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돌연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일본에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6종 방법으로 이용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일 유전자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돌연변이를 인공적으로 돌연변이를 시키면 유전자 중에서도 특정 유전자만에다가 처리를 해서 그 유전자에 대한 돌연변이만을 유도해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영양번식 작물에서도 인위적으로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영양번식하는 영양계 자체에도 유전적 돌연변이를 유도해 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방사성 처리를 하면은 불화합성이던 것을 화합성으로 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종내 불가능했던 자식계나 교자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 돌연변이를 하는 방법 중에 돌연변이를 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방사성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방사성 처리를 하면은 불화합성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방사성 처리를 통해서 자가화합성으로 바뀔 수가 있어. 그러면 자가 불합성인 경우에는 자가를 통한 어떤 자식계를 만들 수가 없지만은 이와 같은 자가 불합성을 화합성으로 바꿔주면 자식계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이점도 있다. 그 다음에 방사성 처리를 하여 염색체를 절단하면은 영강군 내 유전자를 분리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유전자를 분리시키는 방법으로서 방사성 처리가 유용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연변이 6종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공적으로 돌연변이를 지금 이야기해서 다 알겠지만은 돌연변이를 유도시키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방사선이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방사선과 그리고 방사선 물질과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인공 돌연변이를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인공 돌연변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발에는 뭐가 있느냐? 방사성하고 방사선 처리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방사성 물질 처리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일반 화학 물질 처리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방사성 처리를 한다. 방사선을 쪼은다. 방사성 처리에 이용되는 방사선에 어떤 것이 있겠는가? 엑서성. 자, 68페이지에 엑서, 알파, 베타, 감마선, 중성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방사선은 다 돌연변이를 유도시킬 수 있는 유발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방사성 처리의 경우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가니까 방사성 처리 규모에 따라서 실내, 온실, 포장 등에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내에서 방사선 처리를 해서 조사라는 것은 방사선을 비춘다 이 말이지. 조사해서 돌연변이를 유도할 수도 있고 온실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작물이 자라고 있는 포장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포장에서 감마선 등을 조사할 수 있게 한 것을 감마포장이라고 한다.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이나 필드면 필드. 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토지, 이걸 포장이라고 그래, 토지. 그러면 이 포장 자체에 아예 감마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포장을 감마포장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감마포장이라고 한다. 그럼 그 감마포장에서는 얼마인지 감마선의 처리가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돌연변이를 유도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방사성 양은 방사선 원천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동일 원지사의 작물은 동일한 방사선 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방사선을 쪼옵니다. 쪼으면 그 방사선 양은 방사선이 발생되는 그 위치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거리가 멀면 멀수록 투하되는 방사선 양은 줄어들어. 그런데 어느 정도로 줄어드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예를 들어 거리가 2m다 하면은 4분의 1만큼 줄어들고, 3m다 하면은 16분의 1만큼 줄어들고, 이렇게 반비례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방사선이 나오는 그 원천으로부터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훨씬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 방사선 양이 많겠죠, 그죠? 그리고 동일 원주상의 작물은 동일한 방사선 양을 받는다. 자, 이 방사선을 쪼는 요게 방사선이 나가는 바로 원천이다. 여기서 방사선을 쪼온다. 그러면 동일 반지름으로 한 요 원조 쫙. 요 안에 있는 작물들은 방사선 조사하는 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다라고 해서 요쪽으로 쪼온다 해서 요것만 갖고 요쪽은 영향이 없네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동일 원주상은 전부 다 동일한 방사선 양을 받게 된다. 그 정도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위에서 세째 줄, 방사선에 대한 생물의 저항성 정도는 흔히 LD50으로 표시된다라고 하는데, LD50이라는 말은 반수치사량입니다. 반수치사량이 50이라는 건 50%란 말이야. 50%면 전체의 반. 어떤 작물에 방사선을 쪼았다. 그 작물들의 반이 죽는다. 치사되는 양. 이걸 반수치사량이라고 그래. 그래서 방사선에 대한 생물의 저항성 정도는 반수치사량으로 표시가 되는데, 조사된 생물의 반수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죽게 되는 방사선 양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반수가 죽게 되는 방사선 양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쪼아서는 곤란하겠죠. 그죠? 죽지 않은 상태에서 돌연변이를 유도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사선 물질. 이제 방사선 자체가 아니라 방사선 물질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방사선 동위원소를 체내에 흡수시켜 내부에서 방사성이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를 식물체내에 흡수시켜요. 동위원소를 흡수시키면 그의 식물체 안에서 방사선을 조사시키는 결과가 되고 그걸 통해서 돌연변이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원소로는 어떤 게 좋느냐라고 할 때, 정확한 방사선 양을 결정하거나 방사선 양을 조절하기가 어렵고 희망할 때 처리를 중지하거나 필요할 때 하고 이런 거는 방사선 물질을 이용할 때는 상당히 어렵죠. 방사선을 조사할 때는 방사선 양을 조정한다라든지 필요할 때 한다라 되는데, 방사선 동위물질은 이 동위물질 자체를 식물체내에 흡수를 시키고 식물체내 안에서 그게 조사되도록 하니까 필요할 때만 조사하고 필요 없을 때는 조사 안 시키고 선량을 조정하고 이런 건 불가능하죠. 그런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어쨌든 내부조사에 예양되는 방사선 동위원소는 거기서부터 밑줄, 동위원소는 방광기의 길기가 적당해야 되고 용이하게 다량이 흡수될 수 있어야 되고 생장점이나 생식세포에 축적되어도 생물에 해가 별로 없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동위원소여야 된다. 이런 조건에 가장 알맞은 동위원소는 32P라든지 35S 같은 게 있다. 32P나 35S는 전부 다 베타선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32P라고 하는 P가 뭐 인이네, 인.
인이죠. 32라는 말은 뭐냐면 질량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30p란 말은 질량수가 32인 인을 말하고, 35s는 S는 항이죠, 항. 질량수가 35인 항. 이런 동위원소가 적당하다. 많이 이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항물질의 처리. 여러 가지 항물질을 처리해서 돌연변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항물질을 처리해서 돌연변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베니의 선발법인데, 영양분식 작물의 경우는, 영양분식의 경우는 아조베니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아조베니가 나타나는 그 베니 중에서 행질이 좋은 이런 영양기를 선발하면 됩니다. 아조베니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베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가지의 생장점에 나타나는 돌연변이를 아조베니라고 합니다. 가지, 줄기. 줄기 생장점에 나타나는 변이를 아조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종자분식의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이용해서 육종하에 처리할 때 종자에다 처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표시를 해놔야 되겠지. 그리고 세대 표시는 M1, M2, M3 이와 같이 표시를 하고 또 어떤 방사선을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X선이면 X1, X2, X3, 감마선이면 감마1, 감마2, 감마3 이렇게 표시를 해둔다. 그리고 우성, 기억해. 우성변이는 처리 당대에서 직접 나타나지만 열성변이는 M2 이후에서 나타난다. 이건 밑 줄짝. 그래서 돌연변이를 시켰을 때 기억에 밑 줄짝. 우성과 열성이 있죠? 우성의 변이는 처리 당대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근데 열성은 그 다음 세대부터 나타나더라. M2 이후가 되어 나타난다. 이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됐죠? 자, 그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